안녕하세요. IT조선 이윤정입니다. 예, 안녕하세요. 최원석입니다. 예, 안녕하세요. 김남기입니다. 네, 제품 구매 가이드 뭘 살까? 그동안 제품만 보여주는 구성으로 진행했는데요. 오늘은 드디어 사람이 나왔습니다. 네, 새학기를 맞아 유통가에서 다양한 아카데미 프로모션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그 아카데미 프로모션을 통해서 PC를 저렴하게 구매할 수 있는 다양한 할인 정보와 혜택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새학기를 맞아서 유통가에서 다양한 아카데미 프로모션 진행하고 있죠. 예, 올해도 어김없이 유통가에서는 아카데미 기획전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우선 11번가에서는 11번가 노트북의 모든 것이라는 아카데미 기획전을 이달 말까지 진행합니다. 삼성부터 이제 주요 제품들을 거의 대부분 다 판매하고 있고요. 일단 10만 원 이상 제품을 구매한 고객에게 이제 구매 금액의 5% 최대 5만 원짜리 쿠폰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뭐 쿠폰을 적용하면 삼성 게이밍 노트북 오디세이 같은 경우에는 132만 6천 원에 구매할 수 있고요. LG 올데이그램 같은 경우에는 193만 9천 원에 살수 있습니다. 이거 시중에서 사면 200만 원이 훌쩍 넘는 제품들이고요. 그리고 레노버 싱크패드 같은 경우에는 142만 9천 원에 구매할 수 있습니다. 최근에는 삼성 오디세이하고 LG 올데이그램처럼 좋은 제품들 저렴하게 판매하고 있네요. 다른 곳들은 어떤가요? 네, 이베이 계열사 옥션도 이제 3월 31일까지 아카데미 기획전을 진행하고 있고요. 현재 이제 90만 원대 가격의 HP 파빌리온 게이밍 노트북이랑 이제 아수스 젠북을 주력 제품으로 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위메프 같은 경우에는 사진 좀 잠깐 남기겠습니다. 위메프 같은 경우에는 이제 동일하게 이제 31일까지 아카데미 페스티벌을 진행하고 있고요. 10만 원에서 30만 원대 가격의 노트북을 주력으로 밀고 있습니다. 행사 기간에 제품을 구매한 고객에게는 이제 파우치, 이어폰, 인텔 소프트웨어 10종 패키지, 그리고 복합기 등의 이제 사은품을 증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사진 한장 넘기겠습니다. 쿠팡은 이제 아카데미 기획전에서 다양한 제품의 노트북을 판매하고 있습니다. 일단 제품이 너무 많아서 뭐 일일이 다 언급하기는 좀 그렇고요. 눈에 띄는 제품은 역시 삼성 Always 노트북이랑 이제 뭐 에이서 제품이 좀 눈에 들었고요. 일단 삼성 노트북 9 Always는 최고가 모델로 145만 2천 원이고요. 에이서 제품은 31만 8천 원에 판매하고 있습니다. 이제 중간대 가격대로는 LG전자의 노트북, 울트라 노트북이 있는데, 이제 47만 9천 원 정도에 판매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쿠팡은 이번 기획전에서 노트북을 산 고객에게 노트북 가방이랑 마우스, 그리고 마우스패드, HDMI 케이블, 뭐, 이런 경품들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오픈마켓, 소셜커머스 등 온라인 쇼핑몰에서 다양한 아카데미 행사를 진행하고 있는데요. PC 업계도 매년 이맘때 진행하고 있죠. 예, PC 업계도 일단은 이제 삼성전자와 LG전자를 그리고 HP 등을 중심으로 자체적인 아카데미 프로모션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이제 온라인 스토어에서 노트북이 데스크톱 제품을 구매하면요, PC 액세서리 50% 할인 쿠폰과 멜론 6개월 무한 이용권 그리고 올레 모바일 DB 90일 이용권을 기본으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고급형 라인업인 노트북9 메탈과 신모델 노트북9 오레지 제품을 구매하면은 MS 오피스 홈앤 스튜던트 2016을 추가로 제공하고요. 또 이제 구매한 이제 세부 모델에 따라서 블루투스 무선 마우스나 헤드셋, 스피커, 그리고 파우치, 백팩 등을 이제 선택해서 받을 수가 있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LG전자 같은 경우는, 구입처와 상관없이 이제 행사 모델을 구입하고 이제 홈페이지를 통해 등록하면은 이제 아카데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2017년형 이제 그램 시리즈와 울트라 PC 노트북을 구매하면은 기본으로 전용 가죽 슬리브나 백팩, 그리고 무선 마우스를 기본으로 제공하고 있고요. 그리고 세부 모델에 따라서 인텔 소프트웨어 10종과 한콩 오피스 네오, 그리고 헤드셋이나 추가 가방, 파우치 등을 선택적으로 증정하고 있습니다. 이제 HP의 경우는 이제 삼성전자랑 마찬가지로 직영 온라인 스토어에서 아카데미 페스티벌 진행하고 있습니다. 구매한 모델에 따라서 이제 가방이나 슬리브, 그다음에 한콩 오피스 네오, 그리고 또 노트북 백팩 등을 이제 선택해서 하나씩 증정하고 있습니다. 정품 오피스나 마우스, 백팩 등 유용한 제품들을 선물로 준다니까 기분이 좋은데요. 행사 대상 제품이 보니까 좀 가격이 좀 비싼 제품들 위주로 구성이 되어 있는 것 같네요. 예, 맞습니다. 일단은 이제 제조사들의 이제 아카데미 페스티벌은 좀 전략적으로 진행되다 보니까 이제 기존 제품이라든가 전체 제품보다는
새로 나온 신제품, 그리고 이제 프리미엄급 고급 제품들이 좀 시중된 경향이 있습니다. 네, 아카데미 행사 통해서 저렴하게 구매할 수 있는 제품들이 다양하게 선보이고 있는데요. 그러면 중고등학교 다니는 학생 인터넷 강의용이나 혹은 대학 새내기를 위한 PC로 어떤 정도의 제품이면 좋을까요? 이제 이동 이제 잦은 대학생들의 경우는 이제 주로 얇고 가벼운 이제 초슬림 초경량 노트북이 적당합니다. 이제 노트북 오레지나 이제 LG전자 올데이그랩 아까 이제 보셨죠? 예. 올데이그 삼성전자 오레지 제품과 이제 LG전자 이제 올데이그랩 제품들이 이제 가장 인기가 좋고요. 그리고 이제 이동성은 조금 희생하더라도 온라인 게임을 즐길 수 있는 게이밍 노트북도가 인기가 좋습니다. 지포스 GTX 1050 그래픽카드를 탑재한 14인치에서 15인치 제품들이 조금 인기가 좋은데요. 이제 이들 제품들 같은 경우는, 휴대성이 조금 떨어지고 사용 시간도 좀 줄지만은, 요즘 인기 있는 오버워치라든가 리그 오브 레전드 같은 온라인 게임들을 뭐 최고는 아니지만은, 그냥 적당하게 즐길 수 있는 충분한 성능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제 어떤 제품을 구매할지 결정을 했다면 이제 구매 클릭을 하셔야 될 텐데요. 네, 좀더 저렴하게 구매할 수 있는 방법이 또 있을까요? 일단 유통업체들이 제공하는 할인율은 거의 뭐 비슷비슷하고요. 최저가는 이제 뭐 검색을 해봐서 이제 동일한 제품을 비교해 보면 될것 같고요. 일단 뭐좀 부담을 줄이고 싶다면은 저는 이제 신용카드 할인, 그러니까 무이자 할부 혜택을 좀 이용해 보는 게 어떤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일단 이제 유통업체들이 아카데미 프로모션을 진행하는 기간에는 신용카드 업체들도 이제 동일하게 같이 고객을 잡기 위해서 프로모션 행사를 진행하고 있고요. 이제 최근 보면은 신한카드 그리고 KB국민카드 현대카드, 삼성카드, 시티카드 등이 이제 행사 기간에 맞춰서 5만 원 이상 구매한 고객에게 12개월 무이자 할부 혜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이왕 노트북 제품을 살 거면은 무이자 할부 혜택을 한번 이용해 보는 게 어떨까 하는 생각입니다. 네. 아카데미 프로모션이 이달 말까지 대부분 진행을 하니까, 네. 네. 이번 기회에 좋은 제품들 마련하시기 바라겠고요. 새 출발하는 학생들을 위해서 저희 화이팅 하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나, 둘, 셋. 파이팅! 화이팅!